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오늘은 양가원이라 불리게 된 이유 제2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탄으로 선생님이 왜 양가원이라는 애칭이 붙게 됐는지 선생님이 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끄럽죠. 선생님이 그 양가원이란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데 또 제자들이 지어준 선생님의 두 번째 이름이기에 원래 처음은 선생님 양나무였죠. 1기 제자들이 선생님 한 7년 전에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을 쓰다가 이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양가원이라는 애칭을 얻게 되면서 좀 더 아이들이 이제 양나무란 말은 이제 아이들이 안 부르고 양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부르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애칭을 쓰게 된 건데 되게 감사한 일이고 되게 좋은 애칭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긴 하더라도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지난번에는 가형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형 문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려고 또 캐스트 영상을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문제를 봐볼게요. 뭐 특별한 얘기를 하기보다 역시나 킬러 문제였죠. 21번이었습니다. 나형 직전년도 나형 21번 문제였고 사실 21번 문제가 쉽게 풀리면 여러분들이 좀 30번에 대한 도전 의식이 좀 강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그치? 어디서 많이 본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의 과거와 그리고 수능에서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사실 선생님 자작 커리에 문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형 21번도 그랬지만 가형 21번은 그냥 완떡이었잖아요. 완떡 그제 문제를 푸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그 다음 버전을 만든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층 간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는 네 점을 순서대로 선분을 이어 연결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럴 때 집합 a, b가 정확하게 뭐야? a가 더 작아, b가 더 커. 우리는 0하고 4 사이는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실수겠죠. 그래서 x에서 원소 두 개짜리 x에서 x로 간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함수가 앞에 어떤 함수냐면 바로 문제에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합성을 한 거죠. 근데 걔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GA와 FA 그래서 GB와 뭐 요거를 만족을 시킨다는 얘기.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요 얘기했던 것 같아. GA가 아니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썼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건 FO of FA가 될 거고 근데 그게 바로 뭐래? FA가 되더란 얘기죠. 그치? 마찬가지로 우리가 GB는 여전히 문제의 정의에 의해서 아마 F of 그지? F of F 결국 B가 될 거고 근데 그게 FB가 된다 이거거든. 딱 요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데 하필이면 이 GX는 GX라는 정의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죠. X에서 X로의 함수. 근데 이 집합 X가 뭐라고? 즉 정의역이 원소 두 개짜리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공역도 원소 두 개짜리 집합인 거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걸 우리가 그대로 언급을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요약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드디어 fx 그래프가 어떤데? 라고 했더니 4점을 이은 거지? 그렇게 해서 요 점을 이은 그래프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거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혹해가지고 이제 뭐 했던 거야. 21번을 정말 킬러로 대한 많은 친구들이 역시나 여기에서 아 fx가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F of FX네. 아,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멋지게 그려야지. 야, 그래서 원래 0에서 1일 때, 1에서 2일 때, 2에서 3일 때, 3에서 4일 때, 그래서 룰룰룰룰룰, 그지? 그릴 거 아니야. 맴매죠? 의도 아니잖아. 교육과정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고,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가 아니거든요. 그걸 요구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 사실은 문제의 풀이 과정이 똑같았던 문제가
선생님 뭐야? 킬러 코드에 그제 10번째 주제에서 3번 문제로 다뤘던 요 문제입니다. 함수 y골 fx 그래프가 역시나 얘도 그림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f of fx가 fx가 되는 그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하필이면 fx가 x가 아닌 것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물은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역시 완떡이에요. 심지어는 왜또 너는 제거를 했을까라는 것도 뭔가 이 문제의 다음 버전 문제를 뭐 낸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결국 이런 거였잖아. A가 분명히 B보다 작은 이런 정확한 속에서 0과 4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은 요식을 만족하는 걸 풀어야 되는 거야. 이식이잖아, 이식. 이게 뭔데? 이게 지금 얘 아니겠어요? 이 집합이에요, 지금. F of fx랑 사실 fx가 같아지는 그런 x들, 그런 x들. 그지?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x인 a와 b를 찾아라 이런 뜻 아니야. 이해돼?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런 x를 찾아라.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코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어. 사실은 그래, 이때도 내가 f of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뭐야, 그리지 말라고 나는 착하게 뭐를, 그래서 곡선으로 줘줬단 말이야. 그죠? 수능에서 일부러 곡선으로 주어지니 절대 아이들이 그릴 생각을 안 하겠죠. 안 할 거니까 과연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정확히 사실은 평가원이 정말 착하다는 게, 나보단 착하죠. 평가원이 훨씬 착합니다. 그래서 길을 뭐 여러 개를 열어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실은 의도는 이런 속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y골 x를 그려준 거고, 평가는 y골 x를 그려주지 않고 대신 격자를 그려줬죠. 누가 봐도 y골 x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 자체는 뭐 완벽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f of fx란 거지, 이 문제를 풀 때 결국은 f of fx가 fx가 되는 걔를 어떻게 찾을 거니 이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f of, 선생님 나 이거 어차피 나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까 방정식은 아닐 거잖아. 따라서 이건 분명히 뭐라는 거야. 야, 그래프가 있으니 너의 그래프와 너의 그래프의 만나는 뭐야? 교점. 그지? 만나는 교점 찾기 이랬던 거거든. 근데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엄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을 니디가 가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반복되는 꼴이 있으면 언제나 뭐 하라? 치환하라였던 겁니다. 치환이었죠, 그죠? 이게 정확한 포인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의 꼴들에 대해서 어차피 선생님이 만든, 심지어는 이거 슬프긴 한데 선생님이 3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문제가 이제 그로부터 3년 뒤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지? 그 선생님이 과거에 만들었던 많은 문항들의 소중함을, 그지? 많이 깨달았던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평가원의 출제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한 출제 원칙을 알고, 그리고 그 출제 원칙대로 선생님이 17년 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 이제 문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결국은 평가원에서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만드는 많은 그런 시행의 결과물들이 결국은, 그래, 적중을 목표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결국은 피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직전 연도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사실 얻은 또한 하나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도 되게 소중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아이들에게 좀 더 그동안 항상 기출문제만 강조를 훨씬 더 많이 했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영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행동 영역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사실 기출을 통해서 이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영역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올바르게, 올바른 학습에 의해서 올바른 태도로 문제를 읽고, 그리고 습관을 여러분들이 고쳐 감으로 인해서 행동을 좀 교정을 받고 나면 사실은 얼마든지 낯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한 문제의 어떤 평가원의 어떤 성선설이 있으니까, 평가원은 어떻게든 아이들이 아무리 킬러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문제 내에서 교과서 내에서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의 결과가 만약에 S가 안 나면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 믿음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분석이 올바른, 사실 그런 문제가 아무리 낯설어도 풀게끔 돼 있는데, 다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섦이란 어떤 무게감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제 자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낯섦을 주는 그런 낯섦에 대한 어떤 극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낯설기만 하면 평가원 코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낯설기만 하면 뭐 하냐고. 알고 봤더니 뭐 계산만 복잡하고 막 이런데 그런 건 전혀 사실은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든 낯설면서도 평가원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제작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런 제작 방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적어도 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면 사실 느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으면 알거든요. 평가원 실험이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뭔가 필연적인 어떤 방식에서 깔끔하게 교육과정 내 개념으로 풀리는 것, 그러면서도 뭐야? 꽤 난도는 높은 그런 킬러들, 그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직전 연도 수능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좀 더 약간의 자신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자만은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 얼굴을 보세요, 그죠? 자만 그런 건 나와 관계 없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좀 더 노력할 거고요. 지금에 맞춰서 난 이쯤 됐으니까 난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지?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뛰어난 제야 고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많으실 거고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선생님도 꾸준히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안내를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봤더니 선생님 이 문제의 태도는 철저한 뭐야? 이 취향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일단은 얘를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 먼저 fx가 반복되니까 취향을 했더니 결국 y 골 ft랑 y 골 t라는 거야. 그래서 y 골 ft x랑 y 골 x랑 만나는 요 점들, 그지? 요 네 개의 점들. 요게 포인트였던 거죠, 요게. 그지? 그래서 그 네 개의 점이 알고 봤더니 뭐야? 네 개나 있으니까 내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제 아마도 나는 그걸 a. 얘는 주어진 거지, 0. 얘는 아마 너는 b. 너는 아마 c. 이렇게 주어졌더니 문제에서 뭐 했던 거야? 그래, 그런 t가 a도 되고 0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는구나. 근데 그 ft가 뭐였어? 우리는 fx를 취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fx였다는 거야. 야, 알고 봤더니 네가 fx야 이런 거지. 네가 바로 fx야 이런 거지. 이해돼? 그래서 fx가 a가 되고 fx가 0이 되고 fx가 b가 되고 fx가 c가 되는 그런 x를 찾으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지. 아니 얘가 y 꼴 x이니까 fx가 a가 되는 건 결국 뭐야? 나야 하나잖아. 함수값이 a, 그지? y 꼴 x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같을 거잖아. 0이 되는 거, 그지? 이거지. 이 라인을 긋게 된 거야. 아, 결국 야야야 이런 거지? 이 라인, 그지? 얘가 b, 얘가 c잖아, 그지? 이게 c 콤마 c니까 fx equal c.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아, 선생님. 아이고, 여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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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아, 그런 x들이구나.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 y 꼴 x, x, 그치? fx 꼴 x인 건 제외를 하려매. 그래서 이 점은 제외가 된 거야. 얘네들은 제외가 된 거야. 이 네 개는 제외가 돼서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가? 여덟 개가 답이었던 거야. 그걸 찾아내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걸 물었던 게 선생님이 사실 킬러 코드 3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했던, 그치? 그래서 결국 합성함수 그래프 맴매 이랬던 거거든요. 그랬던 게 봐봐. 기출 문제 다시 봐볼게. 수능 기출 문제를 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얘도 똑같은 거잖아 지금. 아니 이게 뭔가 포장만 지금 달라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함수를 좀 낯설게 정의를 하면서 그 함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지금 있어서 문제가 길어진 것뿐이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를 정의해서 결국 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식을 풀어보는 건데, 그림을 딱 봤더니 이게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는 지우는 거잖아. 선생님 이거 말고 요 문제만 놓고 보면 얘를 만족하는 AB를 찾아라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뭐겠어. 역시나 똑같은 게 반복되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이구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는 결국 내가 너를 취한했더니 FT가 T가 되는 이런 거거든 지금. 그렇잖아. 근데 내가 결국 얘는 F를 구간에 따라 함수를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식으로 문제를 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맞아. 따라서 이건 Y 꼴 FT랑 y 꼴 t가 만나는 일단은 근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 꼴 fx가 있으니까 y 꼴 x를 당연히 여기다 뭐야? 긋겠지. 아마도 y 꼴 x를 이렇게 긋겠지.
그래서 와이코렉스를 잘 그으라고 일부러 격자까지 다 친절하게 안내한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데이티가 뭐라는 거야, 결국은. 아, 너군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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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난그 데이티가 선생님 알았어. 누구니? 0이고요. 0 하나 있고요. 그치? 사실은 심지어 이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마도 일단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 이 값을 예를 들어 뭐 t1, 얘를 t2, 얘를 t3라 불러볼게, 이렇게. 이런 얘기거든. 결국 t는 여기 t1도 있고, t2도 있고, t3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근데 얘기했잖아. t는 결국 내가 뭐한 거야? 취한한 거야. 얘가 또다시 뭐야? 이게 바로 fa 또는 f, b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이런 거야. 네가 fx가 됩니까? fx가 0이 되는 거야? fx가 t1이 돼? fx가 t2로 fx가 뭐야? t3가 되는 거지? 그 선생님 지금 이제 이걸 일반화시키면 사실은 어쨌거나 f of fx가 되는 그러한 x가 일단 ab가 있어야 되는 ab는 그걸 만족해야 돼 이런 뜻이거든. 이해돼? 이 말을 다시 써주면 사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야, f of fx가 결국 fx가 되는 그러한 x를 중에 a와 b는 이식을 만족해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뭐를 저 이식을 만족하는 x 중엔 뭐가 가능할지를 후보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후보자 중에서 난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를 AB라고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따라서 이제 FX가 0이 되고 FX가 T1이 되고 FX가 T2가 FX가 T3가 되는 그런 X를 찾으니까 당연히 Y골 FX는 Y골 0, Y골 T1, Y골 T2, Y골 T3를 그리겠지. 그래서 Y골 0을 그렸는데 어차피 만나는 게 너밖에 없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린 게 뭐야? 나야, 나지, 나야, 나. 선생님, 나 Y골 T1. 이게 왜? T1, T1이니까. 나 뭐야? Y골 T2 이런 거지. Y골 T2. 오, Y골 뭐니? T3. 이렇게 되는 거지. 이야, 이런 거지. 이야, 그래서 뭐야? 알고 봤더니 너,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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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그지? 눈 똑바로 뜨면 돼. 너야. 이쪽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한 거야? 후보자를 찾은 거예요. 적어도 이런 A 또는 B에 대한 후보자를 찾은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 AB가 문제 성품에 두 개를, 이 중에 두 개만 찾는 거죠. 이 중에 내가 두 개를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건, 하필이면 h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 되는 거야. 이해돼? 얘가 x에서 x로 가야 되는 함수라고, 그죠?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일단 hx가 존재한다 그랬고. 이해돼? 그러니까 추가적이 있다면 두 개를 선택하되, 근데 정의역도 x고 공역도 뭐야 돼? x여야 돼.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걸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려면 내가 문제에서 이제 뭐야? 그런 문제에서 개의 x, a, b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네 점, 제일 소중한 요 점.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까 이거를 진부하니까 선생님 킬러 코드에서는 이거를 제외를 했잖아. 제외를 하고 나머지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걸 안내를 한 거고요. 이 문제도 결국 맥락은 같은 거예요. 선생님 일단 그런 AB의 강력한 후보 중에 일단은 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얘는 A, 얘가 Y골 X 위에 있으니까 사실은 정의역에 A가 되면 사실은 그때 뭐야? 공역대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X가 완벽하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맞아요. 그런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거죠. 정의역은 T1인데 정의역은 너인데 하필은 공역이 너가 아니라 너일 수 있는 너이게 되면 반드시 정의역에도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거를 선택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좀 발전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어차피 일단은 뭐야? Y골 X에 있는 저네개 중에 내가 두 개를 선택한 거. 아마도 그지.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건다돼 이런 거지.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아마도 뭐야? 0이 있을 테니까 0과 T1을 선택하고, 그러면 얘는 0, T1, 0, T1이 되겠지. 왜냐면, 함수 값하고 정의역이 같으니까. 그지? 0, T1, 0, T2, 0, T3, T1, T2, T2, T1, T3, T2, T3. 그러니까 사실이잖아. 왜? 순서가 정해지니까 순서가 일정이 고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이가 됐을 거야. 그래서 아마 만원 아이디 보자마자 사실만 쓰고 아마 방황했을 거야. 왜냐면 사실이가 보기 없거든. 얼마나 착하시니? 나라면 보기에 이거 넣는다? 보기에 넣어가지고 아이들 뭐야? 니들은 틀려야 돼 이런 거지. 왜냐면 아프게 해야 되니까 연습을 목적으로 선생님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수능은 이제 사실 결과가 중요하죠. 수능은 결과가 중요하잖아. 어떻게든 맞춰야 되잖아. 컨닝 빼고는. 그러니까 아, 그 사실은 끝나지 않아. 그러면 결국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강력한 후보가 이제는 뭐라는 거야? 적어도 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이 라인에 있는 거. 이제 얘가 T1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 T1 값이란 말이야. 이게 T2 값이고 이게 T3 값이니까 이 문제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된게 뭐냐면 바로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가 아니라 G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는 거야.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얘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 나 그냥 A를 하나는 T1을 선택하고, 그지? 하필이면 나 하나는 뭐야? 얘를 선택해. 얘를 정의역을, 그지? 그럼 정의역은 얘하고 얘인데, 그럼 치역도 같은 X여야 될 거잖아. 근데 얘는 T1이 맞는데, 얘는 뭐야? 치역이 엉뚱하게 뭐야? 얘가 아니라 T2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랑 얘를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 얘랑 얘를 선택하면 그거는 이거를 만족하진 않네. 그렇잖아. 왜냐면 그때의 정의역은 바로 너하고 넌데, 그때의 얘의 치역은 사실 뭐야? 사실은 너하고 너, 그러니까 얘는 얘의 치역은 지금 얘잖아. T2하고 바로 T1이라고.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X는 지금 너하고 넌데, 그지? 하필이면 그때 함수 값은 치역 공역은 뭐야? T1하고 T2라는 거죠. 이해돼?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래서 딱 요거 하나가 얹어진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읽어내는 건. 그래서 그런 게 그럼 뭐가 있냐? 그랬더니 결국 이제 뭐겠어? 당연히. 아, 선생님. 일단은 그래서 내가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얘가 T1이니까 일단 내가 뭐라는 거야? 드디어 내가 그럼 너도 A, B의 후보가 될수 있어. 이런 거잖아. 그지? 너도 예를 들어 A가 될수 이런 거거든. 만약에 네가 A가 되면 이건 A, T1이야. 그럼 당연히 뭐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치역에 지금 T1이 있는 거잖아. 정의역이 T1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선택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하고 너는 무조건 선택돼서 이게 하나의 B의 역할을 하는 거지. 네가 A고 네가 B면 분명히 A가 B보다 클 거고. 근데 그때는 이제 X는 이제 A하고 T1이 되는데 이게 B의 역할이니까. 근데 그때 공역도 역시나 A하고 B인 거야. 근데 치역은 뭔 거야? B인 거 B밖에 없는 거. T1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느낌. 이해되니? 알겠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를 선택했다고 볼게. 얘를 B라고 선택했다고 볼게. 얘도 A하고 B인 거야. 그럼 될까 이거는? 이건 될까? 이거는 분명히 조건은 만족을 해. 이 조건은 다 만족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정의역은 AB인데 근데 공역이 뭐야? 치역이 지금 T1이잖아. 그 T1은 절대 뭐야? AB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B는 사실 여기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는 아니라는 거지. X가 AB인데 X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T1으로 가잖아. 치역이.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두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얘가 선택이 되면 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그게 뭐야? 시밀러리죠. 시밀러리. 그래서 답이 이제 깔끔하게 나왔던 거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라인에 있는 어떤 AB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두면 사실은 얘가 하나 선택되면 반드시 얘는 선택돼야 되니까 이거. 그리고 얘가 선택 반드시 얘를 선택 이거는 안 돼. 이런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3C 2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 거기에 두 가지가 있구나. 마찬가지네. 그지? 그럼 얘도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얘도. 이 하나도. 그렇잖아. 그지? 와, 선생님 내가 얘가 강력한 A의 후보가 될수 있어. 너도 B의 후보가 될수 있는데 네가 AB가 되면 그때는 AB는 정의역이 맞는데 치역이 AB로 안 가. T2잖아. A가 B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을 안 하는 거야. XX로 가는 함수를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일단 뭐야? 아, 너는 선택을 하니까 너가 A, 너가 B, 너가 A일 때 너가 B.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너한테도 두 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이 노란색 점 8개를 구하라가 선생님 킬러 코드였잖아. 그거를 포장을 한 거예요. 그걸 대놓고 그렇게 물으면 너무 똑같으니까 뭔가 발전적으로 달라 보이게끔 하자. 그치? 그래서 이거 얘기했은 거야. 이거 얘기했어. 얘도 이런 거니까 너러 너, 너가 1때 너가 B, 너가 1때 너가 B, 너가 1때 너가 B. 이거지. 그래서 몇 개가? 3개가 추가가 돼 있는. 아,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건 바로 7에다가 6을 더한. 그래서 얼마가? 13개가 바로 답이었던 거지. 이해되니? 그런 문제 그지. 그래서 사실 그래요. 뭐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 적중은 사실 운인 겁니다. 적중은 운인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 드디어 선생님이랑 오래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많은 자작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문제를 만든 거에서 아마 수능에 나올 테니까 난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몽둥이야. 이거는 몽둥이. 아시겠죠? 그 자세는 좋은 자세는 아니야. 왜냐면 선생님도 내가 만든 문제가 수능에 나올 거라는 건 어쨌거나 지나고 나서만 알수 있는 거잖아. 그 전에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그거는 선생님 뭐 나쁜 선생님 맴매지. 그러지 않아. 바랄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선생님 만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작 문제를 통해서 어쨌거나 낯섦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낯섦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실전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실전을 이미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게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다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도 정말 노력을 해서 가장 평가한 출제 코드에 맞는 문항을 통해서 지나고 봤더니 이렇게 적중될 정도로 아,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감을 여러분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믿어야 되죠. 선생님이 성선설을 믿지 않으면 킬러가 안 풀려요. 안 보입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보이겠어? 믿지를 않는데. 믿어야지만 내가 아, 믿음감을 가지고 보이면 때로는 뭐라고요? 믿어야지만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평가는 분명히 한 번도 그거 어기질 않아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교육과정 내 공평한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교과서 범주 내에서 분명히 그들이 내거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우리는 문제를 만든다.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묶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다. 그래서 행동 영역은 100% 뭐야? 네 가지를 안 내요. 너 일단은 뭐야? 문제를 이해하니 이해 능력을 묻고요. 아니, 그럼 뭔가 수학 문제면 추론을 해야지. 그래서 너는 추론을 할수 있는 추론 능력을 묻고요. 추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돼요. 아, 그래서 네가 아,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구나. 그러면 수학이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네 가지 행동 영역을 묻고자 바로 소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영역을 가지고 이 행동 영역을 묻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이거는 깨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감을 가져야지만 여러분 킬러 문제가 또한 뭐야? 자신 있게 뭔가 접근이 될 거고 그리고 그거가 정말 맞다라는 걸 과거의 기출을 통해서 완벽하게 뭐 해야 되는 거야?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나라도 알수 있다면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게 기출인 거야. 그래서 기출 권장은 3회독. 권장은 3회독이고 4회독 이상부터는 이제 여러분 재량껏. 아마도 그지? 할 거야. 그리고 4회독 이상부터는 잘안 보이긴 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야?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어준 양거원이라는 애칭을 소중하게 그지? 간직할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우연찮게 얻은 거잖아요.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지만 선생님 문제가 좋다고 해서 그냥 불법으로 복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가 어떻게 퍼져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지만 없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또어 이렇게 막 선생님이 그지? 선생님은 엔터테이너는 아니잖아. 선생님이 그죠? 여러분들 뭐 강의를 물론 즐겁게 들어주면 좋겠지만 강의를 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움을 얻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보게 할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볼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그런 재미와 어떤 막 그냥 그런 행복함? 물론 강의를 들어서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선생님 항상도 노력을 할 거야. 또 재미를 위해서도 노력을 할 거야. 근데 항상 원칙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할까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 원칙하에 이제 선생님이 또올한 해도 그동안 해왔듯이 그리고 좀더 건강하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또 건강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같이 지켜가면서 선생님이랑 또 공부를 또 해나갈게요. 할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선생님을 믿듯이 선생님도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요, 저는.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수능 문제를 믿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믿게 되면 아마도
애들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뭐 뭔가를 안 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럴 거다 이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서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또 캐스트도 찍고 또 문항을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할 거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양가원 2탄, 양가원 2탄에 대한 캐스트 형성을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문제 좀 풀어보시고 하나만 더 안내를 해보면 선생님이 사실 이 문제만 제작을 했던 게 아니에요. 3번 문제 이거 있지만 사실은 9번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또 만들었었어요. 요거 이런 거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올해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지. 올해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지. 왜냐면 f of fx가 fx가 아니라 x로 바뀌었어. 이건 또 다르거든. 이건 또 다르거든. 이런 게 이제 아마 미래 포인트일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요것도 역시나 뭐야 3년 전에 만들었던 근데 그림이 비슷해. 그림이 좀 비슷하지. 그치? 이런 거 생긴 거로는 이게 이제 사실 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선생님이 앞서 3번 문제를 만들고 이 3번 문제의 다음 버전이 뭘까를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킬러코드에 있던 9번 문제예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또 미래를 대비하는 용도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또 풀어봐야겠죠. 요거는 킬러코드 강좌에서 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 일단 캐스트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